정말 잡힌 물고기지, 말 그대로.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자처하는 격이지. 정말 내가 매번 사귈 때 막 남자가 이렇게 하다가 다 질려서 떠나거나, 아, 야, 너 이제 싫다 이러면서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한 여자들은 좀 자기가 여기에 좀 해당하지 않나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시작보다 중요한 게 이 근데 이 오늘의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남자들이 도파민이라고 처음에는 막 사랑이 불타올라서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좀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귀면서? 네. 그래서 여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되지 않는 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로도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는 법 궁금해요.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력적인 여자시니까. 확실해? 네. 어떤 팁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리지 않는 여자. 많은 여자들이 원하죠. 질리지 않는 여자가 나처럼 되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치. 나도 주변에 이제 남자 주변 지인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아, 처음엔 좋았는데 사귀면서 보니까 별로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여성 편력이 있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진짜 그 여자한테 좀 질리거나 이제 소홀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 감정선이 식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남자들이 초기에 좀 잘해주다가 막 이거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원래 이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걸로 여자들이 좀 간주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매번 사귈 때 막 남자가 이렇게 하다가 다 질려서 떠나거나, 아, 야, 너 이제 싫다 이러면서 그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한 여자들은 좀 자기가 여기에 좀 해당하지 않나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 첫째로, 모든 내 삶의 루틴이나 모든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생활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늘 여러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해도 계속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게 나랑 사귀면서 어떤 사람한테 질리냐? 모든 얘의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말과 이런 모든 포커싱이 나를 향했을 때 질려. 아우 지쳐. 아우 왜 저래. 왜 이렇게 집착해.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지. 그 여자랑 나랑 서로 이성적 코드가 통해서 사귀고 정말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뿐인데 모든 걸 나에게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이 여자 진짜 할 일 없어 보이고 정말 잡힌 물고기지, 말 그대로.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자처하는 격이지. 잡혔으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 여자의 생활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거 좀 궁금도 하고 무슨 얘기도 대화를 하고 그런 게 있잖아. 신비로움도 없고 전혀 아예 다 오픈해. 아예 다 뒷배경 다 오픈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 마치 뭐 항상 질문 퀴즈만 내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래 오늘 표정이? 나 오늘 왜 안 왔는지 알아맞혀봐. 이런 사람도 있어. 그치? 정신병 걸려 안 걸려? 남자가 진짜 질리지. 한마디로 하는데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뭘 하든가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 나 이거 좋아. 오늘 이래서 너무 좋았어. 나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자기 의견을 굉장히 정확하게 떡벌어지게 피셜하는 게 남자들이 더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특별한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행해나가는 거지 내 중심이라고 해서 이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 이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 돌부처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된다. 돌땡이. 약간 반응이 없는. 맞아. 리액션이라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내가 리액션을 해야지. 리액션하는 여자 좋아한다 이래서 막 이런 이렇게까지 오두방정 떨라는 게 아니라 자 봐봐. 남자친구가 막 간지럽혔어. 아 우리 저기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막 이러면서 까르르까르르 이게 좋아 아니면은 아 뭐야 하나도 안 간지럽거든. 왜 저래 이런 애들이 있고. 우리가 끝난 얘기를 봐도 이렇게 하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할 맛이 나고 그치? 귀엽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 스킨십이나 더 나은 어떠한 그런 연인 간의 그런 이슈에서도 실제로 무반응인 사람들이 있어. 해봐라. 난 아무 느낌이 없다. 이런 사람 있어. 그것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지. 그것뿐만 아니라 대화 속에서도 뭘 얘기하는데 아 네네네 재미없어. 티키타카 잘 된다는 거 서로한테서 반응이 나오고 아 진짜? 대박! 이런 게 오가야 된다고. 예를 들면서 어머머 같이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
근데 한 남자가 저거 봐봐, 저거 봐. 아, 쟤네 그렇게 해서 죽었나 봐. 웬일이야, 웬일이야 했는데, 말이 없어. 싸우는 거야. 왜 말이 없어? 아니, 응이라고 했잖아. 오토방 좀 떨어야 돼? 이렇게 할수 있지. 근데 아니, 응응이라고 하면 그게 얘기하는 거야? 내말 그냥 안 듣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이러면서 싸워. 사소한 연인 간의 갈등이 이거고, 이러면서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아, 너랑은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멀어지는 거지. 근데, 저거 봐봐. 제발 저기서 사고 났대. 죽었대. 어떡해. 너무 아프겠다. 웬일이야. 아, 근데 진짜 억울하겠다. 막 이러면서, 몇 년형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아, 무죄를 풀려놨다고?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이게 티키타카거든. 우리 정말 사소한 거 내가 예시 든 거거든. 이게 안 되는 거야. 돌부처. 어떤 여자들은 소개팅에서도 이런다? 꿋꿋하게. 너가 한번 광대 노릇 해봐. 어디까지 하나 볼게. 그리고 내가 판단해볼게. 이런 태도로 초지일관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어. 절대. 사귀었다 한들. 절대적으로 질리는 습성이지. 그러면, 언니,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저는 늘, 제가 좀 이렇게 텐션이 낮아요. 텐션이 기본적으로 좀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도 톤이 굉장히 목소리가 저음이거든. 자, 그런 친구들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돌부처가 아닌 리액션이라는 게, 아!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대박, 대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절제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 절제된 리액션. 내가 예를 들어서 하트 시그널. 예전에 투였나? 박지연. 알죠? 모든 남자들 올킬했지. 일단 외모가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항상 리액션을 볼때 까르르 까르르 텐션이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했냐? 항상 뭔가가 진짜 맛있거나 하면 완전 맛있어 이런 게 아니라 활짝 웃었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반응이 그렇게 텐션이 낮고 리액션 해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이다? 활짝 웃어. 웃는 얼굴, 밝은 얼굴, 싫어하는 남자 없다? 그게 피드백이야. 그게 리액션이야. 그렇게라도 반응을 보여야 대화가 되고 있구나. 그치? 이렇게 느껴지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갈수록 표정이 익숙하게 무표정. 그렇게 가면은 남자로 하여금 우리가 연인이 언어가 안 통해도 사랑하는 커플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뭐로 할까? 표정으로, 눈으로, 그다음 몸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데 어떤 거 하나라도 나에게 리액션이 없다? 호감이 가? 가다가도 끊기지? 절대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려면 이거를 꼭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를 말하자면 이제는 이거는 정말 하지 마세요. Do not, do not. 하지 마세요. 내로남불. 비교. 지나간 일 들추기. 나만의 연애 루틴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런 거다. 아, 남자랑 만나기로 했으면 남자가 데이트 코스 당연히 짜고 1시간 전에는 예약해놨어야지. 이런 여자들 있어. 물론 그럼 너무 좋지. 근데 연애 습관이라는 게 자기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 말이 정답도 아니야. 그지? 근데 하나의 개인의 어떤 그 패턴이 되어 있는 그게 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기본이지. 이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남자친구한테 강요한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야. 대부분 쿨하지 못한 여자들이 매력이 없어. 지나치게 쿨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싸웠어. 예를 들면 옛날에 이 남자가 뭐 거짓말해가지고 뭐 늦게 오고 이런 걸로 싸웠어. 뭐 1시간, 2시간 늦게 와가지고 늦잠 자느라. 아니면은 나랑 뭘 하기로 했는데 맨날 깜빡해갖고 늦잠 자갖고 나랑 엄청 싸웠어. 그리고 화해하고 끝났어. 근데 다시금 그 얘기를 꺼내. 오늘 좋은 날에 얘기하는데 아, 근데 진짜 늦는 건안 된다. 아, 그게 끝났잖아. 아니, 지금 대답 안 했잖아. 이러면서 또 시작인 거야. 이미 끝난 얘기. 그럼 끝내지 말든가. 그날 박살을 내고 헤어지던가.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일단 질리는 거에다가 이 남자가 이제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렇게 만들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비교. 내 전과거 연애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이것들을 패턴을 하고 내로남불. 여사친 절대 안 돼. 여사친 절대 안 돼. 너는 어제 영철이 만나서 점심 먹지 않았어? 남자가 이래. 나는 되는데 오빠가 안 돼. 여사친 안 돼. 걔 여우 같아. 그리고 집착. 더 나아가서. 리스트 다 보내고. 오빠 지금 회식하는데 사진 찍어보내. 뒤, 배경 다 확인하고.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다 자존감 없는 행동에서 비롯된 행동이지. 내가 뭐라고 했어? 1번으로 돌아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시간 있는 사람은 이런 거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력적인 여자들은 다음으로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않아.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않고 사소한 걸로 잔소리하지 않고 정말 갈등을 싫어해. 이게 진짜 맞는데 이 쿨한 여자, 쿨병이라고 하잖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데 쿨한 척, 뭐 그 정도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있지. 자, 이 포인트에 적합한 게 바로 나야. 정말 사소한 걸로는 나는 쉽지도 않아. 그냥 스킵.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진짜 이 상대가 이건 진짜 납득할 수 없지만 행동을 했어. 그럼 나는 시간 다 빼. 다 취소. 연차 내. 다 이래서 만나. 뭐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왜? 개박살이 나는 끝나는 사이가 되건 아니면 완전 스킵. 정하려고.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때. 안 그러고는 갈등 자체가 난 싫은 거야.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할수록 어떤 관계 정립이 되고 남자 여자에서 우리 둘 사귀는 관계로 지나가는데 어차피 내 사람이잖아. 어차피 내 사람이 됐는데 여기서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싸우는 커플도 계속 보고 막 보잖아. 왜 사귀지? 감정 소모돼. 에너지 고갈되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는 그냥 건들질 않아. 그냥 믿고 가는 거야. 아이고, 늦잠 잤을 수도 있지. 사람 바쁘면 까먹을 수도 있지. 뭐 어디 오빠가 그럼 예약할 거야? 예약하기로 했어. 아휴, 예약했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뽀뽀를 했네? 이거 넘어가? 그거야. 근데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러면서 쿨병 행동하지 말고 그냥 아닐 때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별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사사건건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킵할 수 있는 능수능란함이 있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효율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남자들한테 엄청 매력적으로 느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잘 알아둬야 돼. 왜냐면 나는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질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강점인 것 같아. 근데 왜 그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사귀면서 어떤 남자친구가 날 질려하고 아니면 더 좋아하고는 외모적인 포인트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훌륭하고 뭐 피부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격인 것 같거든. 정말 사람이 오래 볼 수 있는 게 성격이야. 근데 난 재밌잖아. 근데 내가 막 까불이처럼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은은하게 톡 던졌을 때 이게 통하면서 재밌는 거거든. 그리고 난 가끔 춤도 추고 섹시앤코믹. 기회가 되면 우리 또 매덕님들한테 내가 댄스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좀 가면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할 게 여성분들이 정말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건데 여자들이 알아야 될 게 어떤 여자가 안 질려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여자. 우리가 흔히들 남자한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지, 백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해, 행동으로 날 사랑하는 게 안 느껴지는데 이러는데 여자도 똑같아. 말만 계속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 우리 여자들 늘 그러잖아. 아,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행동을 안 하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여자한테 서서히 신뢰가 깎이겠지. 말로는 막 번지르르 하게 했는데 뭐 계속 게으른 모습 보이고. 남자나 여자나 게으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 사실 이혼 사유가 되기도 되게 많거든. 이혼 사유 중에서 게으름이 거의 3위권 안에 들어. 그다음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어. 이제 연애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하다 보면은 상대한테 되게 스스럼 없이 욕을 할 수도 있고, 의외로 여자인데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인데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어. 내 친구인데 너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의 나의 베프인데 네가 욕을 해. 그리고 내 부모님이 이상할지언정 여자친구가 막 욕을 해. 그지? 내 부모님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도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 욕하면 좋겠어? 싫지. 그리고 나한테 아, 옷 좀 그렇게 입지 마 너무 구려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너무 심해. 외모 지적을 하건 아니면 내 옷차림을 지적을 하건 내 커리어를 지적을 하건 이 정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꼭 지키거든. 매력적인 여자들은 거기까지는 안 건드려. 아무리 내 의견을 피력을 하더라도. 근데 그 선을 넘어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착에 대한 선도 있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연인마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그 선을 넘는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과감하게 정이 떨어지지. 정이 떨어진다는 말이 진짜 무섭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얘기하면 연애를 하는데 연애의 시작보다 중요한 게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 근데 이 오늘의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혼하는 법, 결혼하려면 어떻게 되었지? 내가 뭐라고 해? 결혼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 이렇게 질리게 하는 연애 때도 이런 여자들은 결혼을 해도 문제야. 해도 이런 패턴대로 가면 질리지. 그래서 꼭 이거에 대해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해보고 오늘 굉장히 디테일하고 길게 잘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